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발 악재에 대한 우려로 장 초반 낙폭이 심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술주 위주로 반등하며 낙폭을 제한시켰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약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의 채무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3월 인도어본 WTI는 지난주 종가보다 78센트 떨어진 배럴당 98달러 78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개인소득은 9개월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지만 개인소비는 오히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정상들이 유럽 재정안전메커니즘 출범과 통합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새 재정협약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약 서명작업은 다음 단계로 미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 지수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가운데 그리스가 2차 구제금 협상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였고 뉴욕 증시도 장 초반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새로운 재정협약과 ESM 출범에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는데요. 때문에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줄이며 약 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쪽 지표와 유럽 쪽 이슈들 살펴볼 것들이 참 많은데요. 글로벌 핫이슈, 오늘은 와이즈 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에 대한 우려가 또 게다가 그리스 문제가 이제는 포르투갈로 번지고 있다라는 불안 심리에 뉴욕 증시 장 초반 분위기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좀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파란불로 마감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30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장 초반 하락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 보였는데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그리스의 그리스 부도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진 것이 사실적으로 투자 심리를 좋지 못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 전 실시된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호재성 계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작용하였지만은 시장에서는 크게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로 인식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정상들이 원래 내년 7월에 가동하기로 했던 유로 안정기구에 대한 이러한 시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SM 확대 문제가 남아있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서 역시나 투자 심리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그 지표로서는 작년 12월 미국의 개인 소비는 전달과 같은 증가율에 0%를 기록을 하면서 개인 소득은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소비는 증가하지 않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0.05% 하락한 12,653.72에서 오늘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역시도 0.16% 하락한 2,811.94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5% 하락한 1,313.0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3% 그리고
하락하고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리처드 파슨스 회장이 물러날 수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 넘는 하락 흐름 보였으며 모거스탠링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망이 상향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USAways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급등 흐름 보였고 마찬가지로 델타 항공도 3.6%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수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은 종목별로는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하락과 상승이 조금은 엇갈리는 양상으로 오늘 장 마감을 하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전이었죠. 독일이 그리스의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럽 정상들끼리도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유럽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를 두고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에 대해 합의해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목표와 다른 예산 결정을 할 경우 유로존 예산위원회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로존 정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리스가 재정긴축 목표 달성에 거듭 실패하고 그리고 약속된 개혁 이행도 지연되는 만큼 2차 지원에서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은 EC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좀 반대하는 모습 보였는데 유로존 재무장관 의장은 다른 유럽 국가의 반대에도 독일 총리가 모든 회원국이 함께 논의할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독일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장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와 그리고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 달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가 어제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장기 국채 총 75억 유로를 발행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죠? 네, 우선은 이탈리아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조금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정부가 30일 총 75억 유로 약 98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 국채를 전월 대비 크게 낮아진 금리로서 매각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7일 이탈리아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낮춘 이후에 처음 실시된 채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모였는데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등급 조정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날 5년 만기 국채 35억 7천만 유로를 5.39%의 금리에 매각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한 달 전인 6.47%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10년 만기 국채 20억 유로는 6.08%의 금리로 매각을 하였고 한 달 전 역시나 같은 물량의 금리는 6.98%였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0년물의 경우 입찰에 붙인 20억 유로가 모두 매각이 되었지만 당초 40억 유로 매각 목표를 했던 5년물은 주문이 다소 적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오는 2월 531억 유로, 3월에는 442억 유로, 4월 441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이탈리아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EU 정상회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의 재정 안정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자는 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ESM이 공식 출범되는데 기존보다는 1년 정도 앞당겨진 거라고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유럽 정상회의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기대감과 그리고 불안감도 네. 컸지만은 여러 가지 합의안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연합 정상들이 유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영구 구제금융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출범과 통합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새 재정협약의 최종 승인 합의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유럽연합정상들이 7월 출범에 공식 합의했다라는 언론이 합의하였다라고 언론이 밝혔고, 이러한 출범 합의에 있어서는 하지만 합의는 하였지만은 아직까지 조약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SM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유로 규모의 대출 가능 재원을 보유하고 향후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대처하기 위해 출범하는 기구로서 당초 2013년 7월에 출범 예정이었지만은 신속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 1년 앞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주요 이슈로는 유럽연합 정상들은 새로운 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최종 합의하는 모습 보였는데,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GDP의 0.5%로 제한하되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며 그 전까지 12개국은 조약안을 비준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또한 여러 가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유로화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추가적인 해외 개최 예정 등 위기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직접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이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또 포르투갈로까지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우선 포르투갈 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위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등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유럽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포르투갈 국채금리는 16.4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유로존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시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징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디폴트와 같은 포르투갈의 국가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징후로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역시나 포르투갈의 국가 부도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가상금리도 역시나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가상금리상으로는 디폴트 가능성이 무려 70%를 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고,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자 역시나 ECB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직 매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는 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둔화도 이날 뉴욕 증시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일단 소비가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그쳤다고 하는데요. 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좀 저축률이 올라갈 뿐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 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지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가 지난해 12월에 오히려 6개월 만에 좀 낮아지는 증가율을 기록을 하였는데,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만 늘어날 뿐 소비는 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소득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0.5%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4%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인 것인데, 정작 기대했던 소비는 늘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개인 소비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0.1% 증가에 못 미치는 것이고, 역시나 11월 0.1% 증가에도 못 미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6개월 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기대치보다 오히려 실망감으로 전이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비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기대감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유로존의 경기 기대 지수가 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예상치에 좀 못 미치면서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유로존 17개 국가들의 좀 기대 종합적인 경기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유로존 네. 경기 기대 지수가 상승 흐름은 이어갔지만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은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네. 유럽 연합회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종합적인 경기 기대를 보여주는 지수가 93.4로서 앞서 지난해 12월에 92.8보다는 상승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93.6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 기대 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로존 경기 침체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럽 경기 기대감이 과연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리스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국과 그리고 독일, 프랑스 모두 1% 이상 큰 폭으로 내렸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급락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스를 놓고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62.36포인트, 1.09% 하락한 5,672.09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나 좀 하락 흐름 보였는데 1.6% 하락한 3,265.64를 그리고 독일도 1%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6,444.45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의 이슈가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로존 주요 국들의 증시가 좀 하락하는 흐름 보였고 이러한 여파가 장 초반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오늘장으로 정리를 마감을 하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죠. 그리고 또 금값 역시 약세를 보였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유가와 금 가격 그리고 은과 구리 모두 하락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 갈등이 조금은 심화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다는 점이 상품 시장에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보다 78센트 0.8% 하락한 98.78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금 가격도 달러 강세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4월 인도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1달러 적 즉 0.1% 하락한 온스당 1,734.40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금 가격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 흐름 보였는데 은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지난주 종가 대비 26센트 0.8% 하락한 33.53달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구리 가격 역시나 좀 하락 흐름 보였는데 구리 3월 인도분은 파운드당 6센트 떨어진 3.8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권으로 상품시장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오늘장에서는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적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성 제도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지표 발표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1월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1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금 주목 해야 되는 것은 1월 소비 신뢰지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가 조금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엑슨 모빌과 화이자 그리고 아마존닷컴, 마텔, US 스틸이 오늘 밤 역시
같이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나 실적에 따른 증시 전반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 그에 따른 오늘 시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 장 초반에는 낙폭이 컸었지만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 일단 뭐 결과들 나왔습니다만은 EU 정상회의에서 ESM은 출범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재정 협약에 이제 합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구제 금융에 대한 부채 합의가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구제 금융은 일단은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고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개인 소득 어떤 개인 소비에 대한 패턴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부분만 뭐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미국 소비 둔화세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됐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금주에 발표되는 게 미국 쪽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개의 어떤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속게임이 좀 이뤄질 부분이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략 후강에 전형적인 그런 장세를 나타냈던 거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표들에서는 이제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들은 결국 유럽 쪽에서의 어떤 사실 해결하던 국면, 그 강론 측면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내성이 좀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제조 그 지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 국지국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국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너무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흐름들, 그다음에 제약업체들 여전히 IT 쪽에서의 어떤 정보통신 쪽에서라든지 IT 장비 쪽이라든지 재료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전반적인 업종 어떤 뭐 애플이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굵직굵직한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밑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후장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 개별주 종목 성격이라서 뭐 20% 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어떤 공용급 종목들을 봤을 때는 거의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일단은 막판에 끌어올렸던 점들은 어제 시장에 상당히 출렁거렸던 국내 시장은 일단 뭐 금일 크게 우리가 선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어떤 시장 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떤 막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문제는 내성이 생기고 있고 따라서 지표와 실적들이 좀더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좀 전략이 어떻게 세워볼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좀 6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파란불이 켜기도 했어요. 외국인의 좀 매수세도 그쳤는데 오늘 좀 전략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일단 뭐 당분간 2000선 돌파를 위해서는 다소 좀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격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소위 말해 눌림목 매수라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한 뒤에 그 이후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어제 상당히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가 나와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긴 휴장 이후에 재개가 됐던 중국 시장 쪽에서는 대만은 상당히 성공했던 부분도 있고 일본은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이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국내 시장의 종목들, 중국 관련 종목들로 상당히 좀 매기가 형성되었던 종목들은 낙폭이 강했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었던 자동차 종목들이 상당히 그 실패라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하락폭이 좀 나오면서 참 종목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일단 일부 현금화 전략은 유효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종목은 좀 일정 부분은 좀 들고 가는 그런 홀딩하는 전략도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요. 일부 현금화 전략들을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종목들과 소위 말해서 강하게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 매수, 그래서 재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수가 횡보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방향성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대형주 패턴으로 가려면 다시 한번 눌림목 전체적인 지수 패턴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는 전형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좀 백스박스에서 갇힌 다음 주도 오션 만기다 보니까 그런 가두리 지수가 나온다면 또 실적 좋은 또 중소형주 쪽에서 또 개별 장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이번 주에 좀 정해지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13일 만에 순매도입니다. 13일 만에 순매도인데 그렇다면 올해만 따지면 6조 넘게 주식을 사들였던 부분인데 어제는 상당히 차익과 비차익에서 상반되는 모습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매수하면서 소위에서 선물은 이제 헷지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 그 차이만 먹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그쪽에서 현물 쪽에서만 포지션에 대한 이익을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도 충분히 매도를 전환했을 때는 그때 파생에 대한 흐름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은 판단이 어려운데 충분히 지금은 저는 후자에 대한 의견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아직 정하는 것보다는 네. 눌림목 이후에 지수에 대한 급락은 없을 것이며 다소 좀 횡보하는 가두리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다시. 그래서 좀 재미없는 장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어떻게 뭐 급락과 급등은 없는 그런 다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횡보 장세에 잘 대응해 봐야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 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엔 이슈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9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용 대란이 중상층에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최초로 인구가 8천 명 순유출로 나타냈습니다. 빠져나간 인구는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1,300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10곳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연간으로 14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인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경기 불황이라는 말,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그만큼 우리네 이웃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길어지는 경기 불황에 신용 대란 위기가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건가요? 예,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900조를 달했는데요. 이런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용 대란이 네. 중산층까지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중산층에서 신용 회복 지원 절차를 신청하는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3개월 미만의 초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금융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신용 불량이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이 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4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7.3%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 중 금융권에 3개월 미만 연체가 있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13명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는 302명으로 41.8%나 급증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월소득 300만 원 이상 중산층의 몰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절대적인 부채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가운데 부채 규모 2천만 원 이하는 총 4만 3,814명으로 지난해보다 6.3% 줄었지만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1,695명으로 20.6%나 증가했습니다. 네,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개인 신용 위기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반면 수도권 내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이 수도권의 인구가 몰려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인구가 네.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0년 이후 처음인데요.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수도권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많아졌는데요. 네. 수도권을 빠져나온 인구가 주로 몰리는 곳은 행정도시가 떠오르고 있는 중부권으로 이 지역의 올해 인구 순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최초로 인구가 8,000명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계속해서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의 순유입을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2002년을 정점으로 순유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급기야 지난해 처음으로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이미 1990년부터 순유출이 시작됐는데요. 이처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탈서울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2010년까지 꾸준히 순유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안에서만 인구가 맴도는 이 같은 현상도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인데요. 수도권을 떠난 인구는 이제 중부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부권은 지난해 3만 5천 명 순유입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계속 순유입을 보이더니 지난해 사상 최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의 순유입은 2만 5천 명에 달했는데요. 충남 천안이 5,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아산, 당진 등으로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이동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의 시대적인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20대가 4만 3천 명, 10대는 1천 명 순유입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순유출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울은 2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순유출을 보였는데요. 20대는 여전히 우수대학이 밀집한 서울로 순유입되고 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삶의 질을 위해 탈서울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모두 81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 이동률은 16.2%로 197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박원순식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서울시 전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1,300개 구역 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10곳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이는 사실상 뉴타운 출구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3만 주민의 갈등 확대와 서울 시내 중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소문청사에서 뉴타운 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610개 구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610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뉴타운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사업이 취소됩니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도 구성원 10에서 25% 이상이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에서 실태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각 구청장은 조합 설립 동의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수요자 과반수의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각각 2에서 3년 동안 다음 단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도 적용됩니다. 추진위 해산 때는 법적 사용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신 이와 함께 뉴타운 정비구역 세입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절반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뉴타운이 대거 취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권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돼 강남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14년 연속 흑자 기조를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밝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연간으로 14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성적표인데요. 네. 하지만 몇 년간의 궤적을 따져보면 불안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한국은행은 1월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도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한국은행은 30일 2011년 12월 및 연간 국제주시 수지 동향에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76억 5천만 달러로 당초 흑자 전망치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으로도 12월은 39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는 수출 호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상품 수지는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 제품, 승용차 등이 수출이 늘면서 321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또 서비스 수지의 적자 규모는 2010년 86억 3천만 달러에서 43억 8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는 여행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지적 재산권 사령료와 사업 서비스 지급 등 기타 서비스 적자가 95억 1천만 달러에서 64억 8천만 달러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올해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연간 흑자 규모는 2009년을 고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2010년에 비해 17억 달러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 폭을 결정하는 수출이 1월부터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해는 1월 무역수지 적자가 곧 위험신호는 아니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327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2009년에도 1월에 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긍정적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찍어내면서 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엔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또 오늘장 전략 세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40선까지 내려가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기술적 피로감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코스피 오후 영업일간에 뭐 조정당한 조정 보이면서 하락을 네. 보였는데요. 뭐 이탈리아 국채 교환 협상 타결 불확실성 또 미국 GDP 성장률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13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뭐 다행히 규모 자체는 큰 미미했습니다. 763억이었고요. 또한 현대 모비스 한 종목만 72만 주 매도했는데요. 규모가 2060억에서 특정 종목에 집중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환매로 추정되는 기관 매도세가 또 지속되고 있는데요. 연기금 역시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으로 수급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또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했죠. 113만 원을 찍었는데요. 뭐 최근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전망 보이면서 목표가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 나오면서 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뭐 종가에는 뭐 마이너스를 보였지만요. 또 유럽전 내 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뭐 2월 이탈리아 국채 만기 집중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은 1월에만 6조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간 규모 2009년 이후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2천까지 뭐 돌파한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최소한 증시는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뭐 어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흐름을 보면은 종목별로 상당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현대모비스는 7% 넘게 급락세를 보였지만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빨간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 어제장 예. 특징주와 함께 이슈들도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뭐 관심점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LG그룹 IT 관련주들 뭐 디스플레이, 전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 업황 회복, 그다음에 2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나왔고요. LG전자, LTE 판매 호전 및 TV 부분 경쟁력 강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은행주가 뭐 견조한 모습 좀 보였는데요. 최근 유럽 재정위기 안정세, 또 글로벌 금융주들의 양호한 실적 전망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에 외환은행 인수가 승인된 하나금융주주는 4대 금융주주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엔터주들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K-POP 효과로 인해서 SM, 뭐 IG엔터, JYP엔터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마로서 세종시 관련주들 큰 상승 보였는데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8주년 기념행사에서 균형발전이 강조되었고요. 또 이번 주부터 세종시에 대한 분양이 재개되면서 영보와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보였습니다. 반면에 건설주들은 좀 좋지가 못했는데요.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원점으로 재건축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에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 뭐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이런 종목들을 특징적으로 뽑아볼 수 있겠고요. 전일장 특징을 일단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이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에 매도 전환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조 1천억 원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일단 국내 시가총액에서 비중을 살펴봐도 25일 기준으로서 33.3%, 2010년도부터의 평균치인 32.3%보다 1% 어떤 증가한 수치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최근 자부증의 절반 이상이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유럽계 투자 자금이고요. 또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2월 매수세는 1월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12년간을 볼 때 3번을 제외한 9차례 모두 1월에 비해서 감소 또는 순매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이미 유럽 이슈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방어적인 보수적인 접근을 요하는 어떤 시점이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장에서 보면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예. 현대모비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좀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예,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네. 현대위아, 만도 특히 부품주들이 안 좋았고요. 네. 다행히 뭐 완성차주들은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갖고 뭐 자동차 업체 실적은 좋지만 향후 이런 실적을 또 이어갈 수 있느냐? 2009년, 10년, 11월까지 이어진 어떤 자동차구의 강세 국면, 또 다른 어떤 모멘텀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주들을 부여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대로 버티시던가 실제 매수를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기존 주도주들, IT라든지 화학 쪽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낮겠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좀 약보합권에서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략 세워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 하락 보이다가 여러 가지 호재가 앞뒤가 겹쳤지만 네.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 좀 안도감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하지만 일단은 저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 좀 대비하자 어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과 기관, 뭐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측면에서 역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많이 이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중요한 저항선인 1930포인트는 돌파를 했지만 200일선 안착까지는 조금 더 어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심 가져야 될 변수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어저께도 미국장을 어떤 언문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이탈리아의 대규모 국채 만기, 환율 움직임, 1100원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1128원 정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가도 역시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현재 우상향 추세는 여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해외 IB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그 우상향 측면은 우려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우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별 테마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관련주, 특히 종합 상사주, 상품 네. 관련주에 투자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유동성 증가라는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상품 가격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긴축 완화 및 인도의 빠른 공업화 추진도 역시 수요를 좀 부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북해 원유 생산 기지의 설비 노후화라든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이란의 석유 생산 감소의 지속, 뭐 미국의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한 중동 불안,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이런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종합 상사 업체들의 영업 실적과 펀더멘탈들이 상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 내에서 E&P 수익 기여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LG상상 같은 경우에 60.2%, 현대상사 49%, SK네트워크스 29.8% 이러면서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서 뭐 안정적인 이익 증대가 가능하고요. 어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도 혹시 좋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국내 기관 타주들이 LG상사 일변도 추단을 했던 반면에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그 여타 종목도 투자를 하면서 수급 측면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시도하고 있는데요. LG상사의 뭐 카메라 사업, SK네트워크스의 수입차 산업, 또한 대우인터의 중국 산동시멘트 매각 또 이런 것들도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CNK 사태가 있는데요. CNK 사태로 자원개발 공기업 규제 강화권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혹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자본 개발 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원 개발 업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LG 상사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E&P 분야 1위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회사이고요. 뭐 석탄, 구리, 광물 등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역시 괜찮았죠.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1118억 원의 세전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GS 리테일이 상장되면서 9주주 물량 매출하면서 현금이 유입됐고요. 또한 연평균 EBITDA 3천억 원대의 수익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E&P 분야에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도 변동성이 적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석탄과 구리 등 광물 자원 위주로 투자하면서 여타 종목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좀 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LG상사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종합상사주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엔 진다 오늘 순서 하나대두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